육회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탕으로 먹어도 맛있는 고기,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고기, 바로 소고기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세밀하게 나눠 먹는 민족으로 꼽힐 정도라는데, 우리 조상들은 소를 무려 120부위로 구분해 그 맛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의 부위별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갈비나 등심, 안심 이외에도 국어사전에 실린 소의 고기나 내장 관련 단어는 무려 136개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소고기는 많은 육고기 중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두뇌 및 신경과 혈액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소고기의 거의 모든 부위에 이 비타민 B12가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부위는 크게 10가지 정도로 안심, 등심, 채끝, 갈비, 양지, 앞다리, 목심, 우둔, 사태, 설도로 나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안심은 갈비뼈의 안쪽에 위치한 살로, 운동량이 많지 않아 소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위에 속하며,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고 또 가격도 제일 비싼 부위에 속합니다. 안심은 씹는 맛이 부드러워 보통 구이나 스테이크로 이용을 하는데, 이런 안심만큼이나 구이나 스테이크용으로 인기가 높은 부위가 바로 등심입니다. 등심은 소의 목 부분에서 허리에 이어지는 살로, 살코기가 많고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블링이 좋아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맛이 바로 감칠맛을 내는 소고기의 이노신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등심을 다시 떡심이 박혀있는 윗등심살, 가장 비싸고 육즙이 진한 꽃등심살, 힘줄이 없어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쓰는 아랫등심살, 마블링이 고운 살치살로 나누고 있습니다. 채끝은 등심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부위로, 소를 몰아 일을 할 때 채찍의 끝이 닿는 부위라고 해서 채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안심만큼이나 연하고 또 화려한 마블링을 자랑하기 때문에 씹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끝은 구워 먹는 것이 좋은데, 오래 굽게 되면 기름과 함께 육즙을 보호하는 마블링까지 빠져버리기 때문에 핏기가 살짝 돌 정도로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갈비찜이나 갈비탕, 구이로 사랑받는 부위인 갈비는 등심과 채끝살 사이에 있으며 뼈 사이에 쫄깃한 고기가 붙어 있어 감칠맛이 좋은 부위입니다. 특히 갈비살은 토시살이나 안창살, 제비추리 등 특수 부위가 많아 소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양지는 복부 아래쪽 부위에 살코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 부위 중 지방과 결합조직이 많아 육질이 질긴 편인데, 오랜 시간 끓이는 조리를 하면 국물 맛이 진해 좋다고 합니다. 소의 상안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 부위인 앞다리는 운동량이 많아 육색과 육향이 진하고, 또 근육과 힘줄이 많아 질긴 편으로 탕이나 산적, 국거리용으로 사용하면 맛이 좋습니다. 목심은 소의 목덜미 위쪽 부위로, 역시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육질이 거칠고 질긴 편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 부위는 지방 함량이 적은 대신 단백질 함량이 높고 육즙이 풍부해 씹을수록 감칠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탕이나 전골처럼 장시간 천천히 끓이는 요리에 좋다고 합니다. 뭉치살이나 방심살이라고도 불리는 우두는 채끝에서 연결되는 소의 엉덩이 부위의 고기로 연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장조림이나 육포, 산적, 불고기 같이 지방 사용이 적은 요리에 사용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다리 위쪽에 있는 궁둥이 쪽의 살코기 설도와 다리 부분의 살인 사태가 있습니다. 사태는 힘줄이 많고 지방이 적어 고기가 질긴 편이지만, 오랫동안 끓이면 육질이 연해지고 풍미가 좋고 담백하기 때문에 탕이나 찜, 국거리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설도 역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육질이 좀 질긴 편이지만, 소고기 부위 중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장조림이나 산적, 육포 등에 사용을 하면 딱 좋다고 합니다. 구이, 탕, 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소고기. 다음에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소고기 특수 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